장도장님, 장우석 본부장님 미국 주식에 다시 한번 미쳐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네. 아, 오늘 네. 표정이 나쁘지 않으십니다. 뭐 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역시 마인드 컨트롤. 네. 네. 좀 시장이 좀 가라앉아 갖고요. 네. 이제 같이 이렇게 가라앉으면 너무 기운이 빠지니까 아. 조금 이렇게 웃는 얼굴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같이 힘낼 네. 수 있는 네.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 뭐 시장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네? 금융주가 약간 속을 썩였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테크 쪽이 올라와서 결국엔 이제 시장이 좋았을 텐데 어제 워낙 금융주가 세게 나오는 바람에 너무 사고가 컸죠. 네, 네. 큰 사고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기술주가 올라간 게 네? 표가 안 나는 예, 그런 하루였다. 아쉬운 하루였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금융주. 예. 그러니까 사실 금융이 잠잠했으면 그래서 저한테 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나스닥 네? 지수가 왜 기술주가 올랐는데 마이너스 효율을 보였냐라고 하시는데요. 네? 나스닥 종합지수 안에는 금융주가 있습니다. 에너지도 있고 그냥 순수하게 테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만 뽑은 게 나스닥 100지수거든요. 아예 나스닥 100지수에는 금융하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나스닥 100은 네. 올랐습니까, 그러면? 올랐죠. 올랐죠. 아.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서, 이거 왜, 기술주가 강했는데 왜 마이너스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금융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네.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이 네. 문제였고요. 뭐, 잠깐 뭐, 바둑판을 보게 되면, 제가 바둑판을 진 게 아니고, 이렇게 편하신가 봐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네. 아이고야. 예, 지금 뭐, 확연한 아유, 모습인데 애플 전쟁터네 예, 전쟁터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엔비디아 AMD 오라클 어도비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기술주로 들어가는 것들이 올랐고 그 녹색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붉은색. 와 예, 진짜 처참한 그런 모습이고 야, 이런 빨간색은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예 오랜만인데요. 네 이렇게 진한 빨간색이 아니었고 약간 그 거무튀튀한 빨간색이었는데 네. 아주 진하게 지금 특히 왼쪽 하단에 있는 금융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전반적으로 네. 시장에 하락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안타까운 모습이었고요. 일단 오늘 얼마나 반등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제 다시 한번 조금 새로운 걸 업데이트 해드리면 네. 어제 말씀 것처럼 도이치방크가 1조 3천억 달러, 즉 한 2조 2천조 원 정도? 원화를 치게 되면 한 2천조 원 가까이 일단은 횡령 의혹이 있다. 일단 검은 돈에 연루가 돼 있다라고. 아, 뭔 횡령이 이렇게 커요? 아니, 엄청 큽니다. 규모가 엄청 큽니다. JP모건 체이스가 거의 한 500조 원 정도? 네. 제가 원화를 풀어드릴게요. 쉽게. 아니, 한 550조 원 정도? 네. 그런 규모가 되고요. 네.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한 70조 원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조원입니다. 조원. 네. 상당히 큰 돈들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고요. 네. HSBC가 약간 낮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조 원 정도의 규모를 보였고요. 그나마 낮은 게 5조 원입니다. 5조 원이고요. 네. 스탠다드 차타드가 1660억 달러니까 한 200조 원 정도의 어떤 검은 돈과 연루된 그런 의혹이 나왔고요. 네. 더불어서 바클레이즈, 소시에테 제네랄, 그다음에 스테이트스트리트,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은행들이 연루가 됐는데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은행이 다 연루가 돼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모습입니다. 요거에 대한 정프로의 그 입체적 해석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려서 아마 혹시 못 들으셨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아, 요거는 물론 이 은행들이 뭐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거 연막을 피우고 있다. 요 은행들이 이런 그 뭐 검은 돈이 막 왔다 갔다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검은 돈을 이제 실마리를 어디서 찾느냐? 이란 같은 데서 찾을 거예요. 예,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란에 이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지? 중국의 뭐 무슨 공상은행? 예, 예. 이렇게 연결해 갖고 실제 차이나 인베스먼이라는 회사까지 연루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예,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 예. 사실은 이제 보게 되면 예? 그 일부 은행은 다단계 어떤 사기와 관련된 연루된 금액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는 네. 말레이시아 나지 총리의 어떤 그런 약간의 5조 원을 빼돌린 네. 그런 횡령과도 관련이 됐기 때문에 네. 굳이 얘기하자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연루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꼭 중국 향이 아닌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 다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려운 그런 은행주의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들고요. 이렇게 네. 많은 은행들이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모습인데 그래서 어제 빠진 걸 한번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금융업종 자체가 3%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쭉 보시게 되면 대부분 2, 3%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치명적인 것은 웰스파워가 4%가 빠지면서 신저점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신저점이 나오는 기업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웰스파워가 예, 지금 신저점을 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웰스파워 주주분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HSBC는 5.52%가 빠지면서 25년 만에 25년 만에 4반세기 만에 예, 엄청나게 큰 하락을 보였죠. 어려워진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봐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HSBC는 홍콩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부터 일단 예, 그렇습니다. 조진다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사고를 친 게 한 1,800조 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도이치 뱅크가 8% 하락을 보였고요. 대부분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 시티 그다음에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도까지만 안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은행이 관련이 돼 있다고 보는 거고 이게 또 1999년부터 17년까지 상당히 방대한 양을 조사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쨌거나 상당히 좀 어려워진 모습인데 다만 이제 이것은 의혹일 뿐이지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네. 너무 습살이지 무조건 걸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상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들 반응은 아직 뭐 이렇게 막 많이는 안 나왔죠? 아니 안 나왔는데요. 네. 어제 딱 나온 게 딱 그건데 사실 올가의 시각은 이런 겁니다. 은행주가 이 정도 사이즈의 돈을 뭐 물어내거나 벌금을 내거나 물론 페널티가 받겠지만 이 정도의 사이즈의 어떤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여전히 저퍼 또 배당을 많이 주고 있고 상당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은행들을요? 예, 여기 나온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빠질 때 매수 기회로 삼아라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물론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예, 동의하지 않는데 네, 저도 동의하지 예, 수 없습니다. 파이퍼샌들레 이분은 지금 그렇게 좀 삼아라 매수 기회 삼으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정말 긴 기간 동안 네. 잠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가져갈 분들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괜찮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들이 사실은 신뢰를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떤 검은 돈과 연루된 상황에서 글쎄요 많은 분들이 매수할까라는 의아심이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하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판다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공매도 있습니다. 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말씀을 뭐 아 이런 분도 있더라 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니콜라 소식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요. 니콜라가 의외에 어제 그 사실은 FBI에 구속이 됐다고 하는 선이 나와주면서 장중에 아주 큰 폭으로 빠졌었거든요. 니콜라? 예, 니콜라 CEO가 지금 나오는 밀턴이 네.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다 이제 가짜 뉴스였고요. 네. 지금 건재합니다. 구속이 안 됐습니다. 자기가 밀턴은, 그냥 그만둔 거죠? 예, 트레이 밀턴은 아직 건재하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의외 결과 JP모건 체이스가 매수견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목표 주가를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41까지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밀턴의 사임은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다. 사임에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외의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김태우 씨 좀 닮았네요. 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약간의 2027년이 되면은 에비타가 16억 달러 정도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2조 원 정도에 올릴 수 있다 수익을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JP모건이 니콜라를 의외에 두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은 막을 네. 수가 없었는데 지금도 빠지고 있거든요. 시간에서 네. 여전히 지금 이제 트레이 밀턴에 대한 사인 문제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 네. 와중에서 JP모건이 유일하게 편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온 에비타를 많은 분들이 혹시 예, 약간 모르실 수 있어갖고요. 에비타. 예, 에비타가 뭐냐면 어닝. 어닝은 어닝인데 비포. 어닝 비포. 그러니까 어닝이 뭐의 비포냐면 인터레스트, 이자 비용, 텍스, 그다음에 감가상각을 제외하기 전에 어닝. 그게 에비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비타에 대해서 조금 영업이익과 다르다는 것도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긴즈버그라고 하는 또 우리 대법관. 이번에 또 췌장암으로 또 사망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진보적인. 예, 가장 진보적인. 근데 네. 이분이 이제 후임자 문제가 상당히 좀 치열한데 네.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뽑겠다.
그러면 당연히 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는 네. 그분이 뽑힐 건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11월 10일 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최종 평가에 나오는데요. 네. 되면 만약에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가 오늘까지 봤더니 트럼프는 결국 뽑겠다라고 해갖고요. 원래 후임자한테 뽑히는 게 맞는데 원래 차기 대통령한테 뽑아야 되는데 지금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뽑힐 것 같고요. 뽑힌다 그러면 예,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뽑히기 때문에 네. 약간 이 표대결에서 오바마 케어 쪽이 약간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진보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러면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응용을 하면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상당히 어떤 거가 중요하냐면 네. 오바마 케어는 일종의 그 의료보험을 확대하자는 측이었거든요. 네. 의료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민영 건강보험이 상당히 주가가 좋아졌는데 왜냐하면 이제 건강보험을 다 가입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제는 아시겠지만 만약에 진보가 안 되고 보수의 어떤 의견이 높아진다 그러면 오바마 케어에 대한 폐지가 또 점쳐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이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 나와지는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민영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예, 시그나, 앤썸, 휴마나, 그다음에 CBS 헬스까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보였고 또 상당 기간 약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 대법관이 진보가 뽑히지 않는다 그러면 네? 상당히 우려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예, 국가가 하지 않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돈이 없는 메디케이드 같은 분들, 네네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아예 나이가 드신 분들, 메디케어가 아니면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일단은 건강보험 관련해서 그동안 좀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대법관이 사임하면서 사망하시면서 네.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스페인과 프랑스 확진자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오셨어요. 지금 예, 밤색선이 스페인인데 훨씬 더 많은 예, 지금 과거에 없었던 그런 확진자의 모습이 나와주고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말 큰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겨울에 독감까지 겹치게 되면 네. 이거에 대한 여파가 커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가 받는 질문이 뭐냐면 네. 어쨌거나 지금 미국도 감소하고 있고 다 감소하고 있는데 여행 잘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여행이라는 게 뭐 미국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국만 다니는 게 아니고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유럽을 가겠습니까? 못 가죠. 못 가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 여행이 상당히 약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한 제가 그 서베이가 나온 게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네. 서베이가 나온 게 뭐냐면 땡스 기빙 데이 때,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그 다음에 새해 때 여행을 가겠냐라고 물어본 건데요. 올 겨울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16%, 크리스마스 때는 35%, 새해는 33%가 가지 않겠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네. 코로나 플러스 독감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긴 어딜 가냐 위험하다 그쵸. 이렇게 의견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 관련주가 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그 표에 오른쪽에 있는 표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항공 여행객 수거든요. 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습 쭉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 와. 전년 동기 대비 67%가 감소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거의 비행기는 타지 않고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관련 기업들 한번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카니발 크루즈죠. 크루즈 일주일 동안 20%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정말 많이 급락했죠. 그다음 메리어트 호텔 네. 안 가지 않습니까? 예, 11% 빠졌고요. 주간 동안 네. 라스베가 샌즈 일단 카지노인데요. 12%가 빠졌고 델타 항공이 그나마 덜 빠졌는데 네. 9%가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행 예약 사이트 부킹 올리스가 네. 7%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행 관련주가 다시 한번 약세의 모습을 가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7, 8월쯤에 다시 뭐 이런 여행주니 이런 거에 이제 관심들 많이 가지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네. 아시겠지만 그 조금씩 잠잠해지면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다시 한번 꽁꽁 얼어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 만약에 유럽이 이 정도의 확산 속도라고 그러면 거의 해외여행은 뭐 올해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완전히 이제 나와서 뭐 상당수가 맞는 수준 아니면 이제는 여행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행이 힘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뭐 싱가포르, 그 다음에 대만, 브루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쓱 날아가서 한 3시간 날고 다 내려오는 목적지가 없는 여행 상품이 나올 정도로. 아, 대만도 그래요? 네, 대만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다는 얘기도. 일본도 그렇고. 네. 브루나이, 싱가포르까지 다 그런 여행이 만들어져 갖고요.
타고 가서 먹고 내려오고 그런 곳만 이제 보여주고 기내식 먹고 내려오고 네, 기내식 먹고 내려오고 이런 건데 네. 안타까운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네. 이제 올해가 대선인 해이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주가에 대해 향방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 대선. 예. 대선이 있었던 과거 36년 동안의 흐름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36년의 보시면, 흐름입니다. 예. 보시면 이 주황색이 러셀 2000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지수고요. 네. S&P 500은 대형주인데 보시는 것처럼 연간 한 8% 올라가는 108이니까요. 중소형주가. 요거는 그 선거 있는 해만 예, 갖고 맞습니다. 오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대형주가 한 4% 올라가는 그런 모습. 104니까요. 근데 이제 노란색 가로친 게 뭐냐면 이게 9월과 10월의 모습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게 너무나 어찌 보면 과거 통계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 빠져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건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빠지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대선이 가까워지면 일종의 더 가까워지면 주가 올라가겠지만 네. 그 전에는 상당히 정쟁에 이런 게 나와주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아. 지금도 아시겠지만 추가 부양책이 지금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나면 오히려 대선 가까워지면 돈을 풀어서 약간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연말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연출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쨌거나 지금의 흐름은 너무나 과거하고 흡사한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이상할 게 없네요. 예,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표들 한다 그러면 적어도 9월 10월이 되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1월 뭐 이쯤 넘어가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월 10월은 좀 어렵고 9월 10월은 어렵고 그러니까 9월 10월이 어려워지더라도 아 이거는 36년 동안의 통계구나라고 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11월이 되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과거 통계를 보는데 통계가 워낙 길기 때문에 36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신빙성이 있다는 걸 보니까요. 이걸 참고하시면 시장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대로가 어느 정도 맞다면 네. 지금이라도 빨리 팔고 한 10월 말쯤 다시 들어갈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게 이걸 통계가 전체적으로 그런 거고요. 네. 쪼개다 보면은 뭐 9월 말에 반등할 수도 있고 아. 10월 말에 반등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테크 쪽은 담아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분할 매수의 예. 기회가 될 수도 예. 있다. 예, 그렇죠. 어차피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막 나온 기업들의 한번 내용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살 돈이 없을 때는 안 사는 게 맞겠죠? 뭐 이렇게 살 돈이 없다는 말씀, 돈이 없다? 네. 돈이 없으면 가만히 계셔야죠. 돈이 없으면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네. 실제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영끌이란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막 빌려서 하고 그러는데 네, 네. 정말 그거는 심리 싸움에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 하지 말고 하시면 안 될 거고 특히 이제 특히 미국 주식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밤에 자는 시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좀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기사를 보기 전에 조금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전부 다 대형주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네. 대형주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테슬라 가장 많은 주식이 테슬라 그다음에 의외의 결과 15위에 랭크된 게 니콜라 네. 그다음에 더 아래쪽에 지금 현재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 나녹스인데 이 세 가지 종목이 전부 다 빠지고 있거든요. 시간에서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요. 네. 일단은 그런 종목도 있지만 다른 큰 기업들의 기사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보시면 아마존과 오토존 네. 테슬라 니콜라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이 서버가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우리 네. 서버가 네. 지금 이제 화면이 죽어버린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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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열심히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네, 잠깐 좀 증시도 살리고 네, 화면도 좀, 살리고 네. 장우석 본부장님이 좀 어떤 용기도 살리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여기 나오는 아마존은 네. 아시겠죠? 오토존은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의외로 요즘 잘 나갑니다. 오토존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차를 지금 많이 안 끌지 않습니까? 물론 네. 뭐 자기 식구들끼리 가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차를 많이 고치는 분이 많으셔갖고 네. 차는 팔리지 않지만 자동차 부품 업체를 잘 나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금 제가 저기 살려갖고 바로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요게 미리 제가 준비해서 번역해서 가져오면 좋은데 네. 이게 제가 올 때 나오는 기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문을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마존은 오늘은 이제 나오는 게 지금 번스타인이 최근에 아마존이 16%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정말 많이 빠진 겁니다. 아마존 16% 빠졌어요? 예, 단기적으로 16% 빠진 것이 잘 안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슨 쉽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이 빠졌다.
사야 된다라는 매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밖에 퍼포먼스 아웃 퍼포먼스 올리는 모습인데 실제 바이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라고. 예.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어서 지금 다 빠지는 건 아닙니까? 그렇진 않겠죠? 예,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글쎄요. 그게 있으면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존은 실적이 EPS가 원래 25달러 예상했는데 31달러까지 정말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갔고요. 이건 아마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부품 회사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데이가 이제 오늘인데 이게 최근에 조금 많이 달려왔거든요. 그 기대감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일론 머스크 어제 트윗을 알렸는데 트윗 상당히 좋은 내용이 기대했었는데 네? 그냥 별로 뭐 뻔한 내용. 그냥 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없는 내용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거 막상 배터리데이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심이 좀 만들어지면서 지금 네. 시간에서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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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테슬라 관련해서 승자는 제가 보기에 LG화학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트윗에 LG화학에 대한 배터리를 내가 많이 늘리겠다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LG화학은 뭐 지금 올라가는 그런 아침에 구체적으로 LG화학 이거 적시했습니까? 네, 트윗에 적었죠. LG화학이라고? 예, LG화학, 그다음에 파나소닉 이런 기업들의 아예 이름을 호명을 했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관련주들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대려 테슬라 자체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니콜라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현재 이렇게 트레이 밀턴 회장에 대한 네. 사임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가에서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파장이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밀턴이 자기 방어에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나설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뾰족한 어떤 그런 뭐 방어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자체가 또 주주분들한테 공포심인 것 같아요. 회장이 사임했는데 이거 사임하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물론 현재 대주주죠. 대주주지만 나몰라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상당히 공포스러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1턴이 현재 보유한 니콜라 주식이 9천만 주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한 4분의 1 정도 보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몰라라 할 것 같진 않고요. 다만 이제 조금 자연인 입장에서 회장이 아닌 그런 입장에서 좀 작업 방어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람 저기 진짜 뭐 사기 뭐 이런 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갈까요? 들어갈 수 있죠. 있어요?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SEC 쪽에서 만약 걸려버리면 그때는 네. 페널티 벌금이 주어집니다. 네. 예. 벌금이 주어지는데 지금 법무부가 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법무부에 걸려버리면 그때는 이제 진짜 잘못하면 이제 뭐 징역을 갈 수도 있는 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하게 네. SEC가 무슨 회계 감사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네. 크게 번진 거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월가의 분위기는 이 사람이 네. 크게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트레이 밀턴이 자체가 이제 너무나 이렇게 그 과도한 어떤 그 타겟을 정해놓고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약간 그렇게 비춰지는 게 아닌가 내용이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첨보에서 지금 기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나녹스라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나녹스. 예, 나녹스 네. 아시죠? 일단 네. 나녹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은 경우로 시트론 리서치가 또 공매도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주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나녹스에 대해서는 뭐 FDA 승인이 있었냐 없다. 그리고 또 지금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이 네. 그대로 표현하면 노점상 수준의 회사하고 거래했다라는 그런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 보시면 과거에 테슬라도 이제 공매도에 공격을 받았고요. 네. 니콜라가 공격을 받고 있고 나노스까지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어서 지금 지나치게 공매도 세력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세녹스라고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세녹스. 세녹스요? 네. 세녹스가 기업 이름입니까? 아니 예전에 그 왜 저 휘발유 대신 느턴 휘발유 대신 느턴 그 휘발유 유산 예 네. 그거 있었죠. 세녹스 있었죠. 예, 있었죠. 그 넣으면은 뭐 그 휘발유 대신한다고 해서 다 사기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 예. 막 느튼 사람들 예. 많이 있었죠. 예, 그렇죠. 예. 그때도 사실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그렇죠. 약간의 완전 다르지만 이건 이제 예를 들자면 차가 이제 가야 되는데 네. 동력이 있냐 없냐 해서 네. 약간의 뭐 엇비슷한 부스 하니까 제가 보기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요. 아니 그냥 이름 비슷해서 그냥 한번 네. 나녹스라고요? 네. 네. 나녹스는 일단 이미징 우리가 시티 촬영하는 회사인데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아, 보시면 될 거. 나머지 분들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이 틱톡에서 네. 지금 12.5%의 지분을 네. 지금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네네. 여기 나오는 내용을 치게 되면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 틀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왜냐면 전반적인 모든 지분을 가져가는 게 아니어갖고 제가 보기에 아치 무슨 파트너십 맺는 정도의 네.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우려가 있지만 제가 네. 보기에는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것은 예, 시간이 잠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베이징 쪽에서 지금 언페어하다. 언페어하다. 예, 이건 지금 폐한 딜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약간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조금 그냥 약간 반대하는 정도. 이게 뭐 크게 뭐 이걸 아예 안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지금 인텔 소식이 나와주는데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소식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예. 아, 이렇게 해서 오늘 기사 나온 것까지 다 봤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제가 보기에는 니콜라의 소식이 제일 중요한, 아니 니콜라가 아니라 테슬라의 소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테슬라가 이맘때가 되면 오늘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배터리에 대한 성능 같은 거 네,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의외로 조용한 분위기. 그래서 약간 그게 찜찜한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아, 뭔가 이렇게 막 붐업되고 막 여기저기서 뭐 폭죽 비슷한 것도 좀 터뜨리고 이렇게 막 인터뷰 좀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월가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가 워낙 그 좀 말을 하는 거 좋아하고 네. 자기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미 뭔가 있었으면 트위터에 야 뭐가 있을 것 같아 좀 이따 지켜봐 이렇게 아... 했을 텐데 오히려 지금 뭐 2022년까지 배터리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때문에 뭐 LG 화학이 더 배터리를 사겠다 이런 정도 얘기밖에 안 해갖고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뭐가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애매모호한 예, 아. 트윗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주주분들이 네.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겠다 그러면 약간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좋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때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그거 한 번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테슬라 배터리 대위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친 수준으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현대차나 아니면 무슨 저 전기차를 지금 막 이제 만든다고 하는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 배터리 회사들 LG화학이나 SDI 같은 데가 반사 이익 혹은 뭐 반사 기대 이런 걸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LG화학이나 이쪽으로 받고 있죠. 네, 받고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배터리를 공급받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반면에 이제 오늘 만약에 진짜 속빙 강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또 같이 또 빠지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전기차 테마 전체가 쭉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배터리에 대해 워낙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보시면 약간만 실망하는 게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군요. 아니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한 정도만큼만 어느 정도 성능이 좋아진 배터리를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조금 주주분들을 좀 유로해 줄 수 있는 뭔가 좀 나와주면 그 뭔지 모르지만 네.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트윗상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락 시간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술주가 반등 구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올라가기 쉬운 날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는 오늘 얼마나 하락이 진정될지 봐야 되는데 금융주는 어쨌거나 이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이 빠지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약보합 정도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장전에 뭐 좀 이제 볼 수 있는 대사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나요? 29분인데. 29분인데 뭐가요? 어떤 거요? 아니 뭐. 네. 뭐 저 왜 저 이렇게 오늘 힘들게 하시죠?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네. 시작 전에 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시작하면서 뭐 없어요? 뭐 이렇게 가격 같은 거 좀 미리 뭐. 아 그렇죠 있죠. 그래서 제가 막 지금 누르려고 했었는데요. 테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에 대한 시간의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 장전. 네. 장전 거래인데 아, 지금 시작했나 시작했네요. 장이 시작했습니다. 네. 10시 반이니까요. 그 아예 지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야후 쪽이 시세가 한 1분 정도 지나야지만 정확히 들어오기 때문에 네. 눌러보시고 이거 막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요. 아, 그건 시작 천천히, 전 가격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좀 천천히 눌러보시면 네. 좋을 것 급할 같습니다. 게 없습니다. 예. 급할 게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약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S&P 500이 0.49% 올라가고요. 다우도 네. 0.07 강보합 수준인데 올랐네? 나스닥만
1%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일단 나스닥 쪽에 상당히 좀 네.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오늘 제가 왜 상승을 점치냐면 네. 오랜만에 아마존이 좀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마존. 예, 아. 아마존이 아까 번스타인이 야, 이 정도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맞아요. 라고 하는 것 맞고 좋은 내용이었거든요. 아, 저도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예. 일단 그래서 오늘 그쪽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이거 방송만 아니면 아마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예.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4%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오늘 물론 이제 진행하면서 네. 뭐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요. 일단 이 자체만으로는 일단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이것도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체적으로는 다 상승 출발이군요. 예, 전체적으로 다 상승 출발이고요. 네. 지금 은행주도 약간 소폭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도 2%, 또 아마존도 올라오는 모습.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주가 아니고요. 기술주는 다 올라오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네. 나스닥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상승 흐름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네. 뭐 또 떨어졌습니까? 지금 테슬라 네. 테슬라가 좀 떨어졌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한 2%, 3,000달러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네. 다시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 뭐 다 좋은 모습이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차피 제가 이제 금융주를 즐기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예, 제가 예탁원 결제 현황을 보니까 금융주는 좀처럼 예, 보유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예, 투자자분들이 약간, 약간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무거워 보이고 미국 금융주까지 갈 거 예, 이걸로 뭐. 돈을 벌겠냐 이런 네. 개념이다 보니까 많이 안 와갖고요. 그건 이제 많이 안 갖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니콜라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왔나요? 니콜라? 니콜라요? 네, 니콜라 또 관심들이 많으시고 우리나라 분들도 투자를 좀 많이 하셨으니까 또 워낙 뭐 뉴스도 터지고 했으니까요. 니콜라는 현재 2% 가까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턴에 대한 사임이 지금 더 많은 증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 이제 네, 네.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JP모건은 네. 매수 의견이다 무슨 소리냐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근데 지금 니콜라 쪽과 테슬라 쪽에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예, 조금 걱정스러운데 어쩔 수 없죠. 많이 샀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네. 많이 산 걸 어쩔 수는 없죠, 네, 우리가. 그렇죠. 예. 엔비디아 괜찮을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500달러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뭐 체크해야 되고요. 예, 엔비디아가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네. 예, 어쨌거나 500달러 지키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뭐 0.04%. 시스코 아까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스코 어떻습니까? 시스코. 시스코 뉴스가 있었다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미국장을요 네. 굉장히 입체적으로 좀 네, 시스코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살펴보고 있거든요. 예, 네, 시스코는 향후에 네. 지금 시스코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우리가 시스코를 아시겠지만 과거에 라우터가 없이 어떻게 우리 인터넷 했겠습니까? 네. 시스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시스코가 지금 본연의 어떤 뭔가 좀 새로운 먹거리를 못 찾고 있거든요. 그걸 찾은 게 지금 보안 솔루션 쪽으로 네. 상당히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이 회사의 어떤 그런 달라진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뭔가 거절당하는 그런 느낌 저는 좀 갖고 있거든요. 시스코요? 네. 혹시 오라클을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오라클이에요? 네, 틱톡 인수를 아니요, 아니, 그거 말고 시스코가 네. 중국 정부에서 네. 약간 좀 뭐라고 그러죠? 그 중국 정부가 네. 마치 그 블랙리스트를 거는 것처럼 그래서 시스코가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제 미국 주식 굉장히 지금 요즘 관심이 많거든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시스코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기술 중에서 가장 배당률이 크거든요. 네. 3.69%. 그러니까 뭐 그런 수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시스코는 그렇습니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네. 판단하면 오늘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거는 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오늘 그 빅5 종목들에 대한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애플하고 아마존 그다음에 페이스북 구글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 받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까지 올라가주면 네. 그러니까 물론 제 경험이지만 그래서 오늘 좀 그 정도 종목을 보시고 사실 이제 테슬라 니콜라가 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시장 이끌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잠깐만 보시고 네. 일단 빅파이브 종목들에 집중하시라고 조언드리겠습니다. 가끔 보면 눈앞에 파리가 굉장히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태산보다 커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중국 고사에 있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의 시야를 흐리는 것, 큰 그림을 잘 보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작은 눈앞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너무 시선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큰 물, 큰 물줄기를 잡아주시는 우리 스탬프장 장우석 본부장님은 이쯤에서 조심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미국 주식인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